김일성 교시, 온 사회를 김일성 주의화하라. 종교네, 종교.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 사상을 김일성 주의로 정식화하고 온 사회의 김일성 주의화를 우리 당이 최고 강령으로 선포. 와, 김일성 교시, 종교는 위신이다. 종교인은 죽어야 그 버릇을 고친다. 어머, 네. 종교를 아예 갖지 마라. 대신 나를 믿어라. 그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김일성을 또 안 믿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오직 자기만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총살이거나 수용소에 가게 됩니다. 그래서 오직 김일성, 김구자 자기들만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예, 종교 예. 탄압이죠. 종교네요. 기독교에 특히 민감하거든요. 근데 그 이유가 그 김일성의 그 교시나 뭐 김정일이 말씀이 성경책을 그대로 갖다 옮긴 거라고 그러더라고요. 거기서 그냥 하나님만 빼고 뭐 김일성 대원스님께서 뭐 이렇게 옮긴 거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아우지 보내는 거로 그치지가 않아요. 예, 그런 거는 무조건 사형감이에요. 야.